이스라엘 마사다 사회편입니다. 다른 친한 이스라엘 누나와 누나 가족과 함께 마사다와 사해에 갔어요. 다시 한번 그분들께 토다라바. 먼저 마사다에 가는 길 중간에 낙타들을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귀여운데 힘들어 보였습니다. 다음 생에 꼭 인간으로 태어나라. 가끔씩 도로에도 낙타들이 있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습니다. 와우. 잠시 후 마사다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에 톰슨 가젤 같은 동물이 많았어요. I understand. Yeah. 마사다 뒤쪽으로는 사해가 보였고요. 사실 한국에서는 마사다 요새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마사다라는 뜻이 요새예요. 그냥 마사다라고 부를게요. 공군 훈련소에서 마사다 정신 뭐 이렇게 배웠었는데 그 마사다 진짜 제 눈앞에 있네요. 잊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절을 했네요. 아, 여러분께 미안한 게 있어요. 마사다 위에 안 올라갔어요. 그때 누나 어머니는 여기까지 왔는데 올라가자, 누나는 힘들고 시간도 별로 없으니 그냥 사이로 가자 이랬는데, 누나 나 사실은 올라가고 싶었어. 진짜 시간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가자 그랬어. 나중에 이스라엘 다시 가면 그땐 나 혼자라도 거기 올라갈게. 이제 제 뒤로 보이는 사해, 이제 사해로 갑니다. 그렇게 잠시 후 사해에 도착했습니다. 와, 이건 진짜 이 에메랄드빛 바다가 보이십니까? 사해입니다. 말 그대로 천연소금이네. 뜨거운 날씨와 사해 특유의 염도 때문에 모래 위에 소금이 쌓여있더라고요. 내가 밟고 있는 게 소금인지 모래인지 모르겠어. 이분은 중간에 합류한 누나 친구입니다. 만나서 즐거웠어요. 힘들게 걷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은 데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휴대폰 떨궜으면 대참사인데 다행이네요. 아, 이거 다 소금입니다. 이거 소금, 얼음이 아니에요. 저도 한번 이제 물에 떠볼까요? 사해에 몸을 담갔습니다. 야, 이거 뜬다. 야, 이거 뜬다.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떠. 이게 물개도 아니고 계속 이랬네요. 진짜 신기했어요. 무중력이 이런 느낌이구나. 오 마이 갓. 물 느낌이 상당히 매끈매끈해요. 무슨 뭐 오일 바른 것 같아. 기름기도 있고 참 신기했던 물이었네요. 그렇게 사해를 느꼈습니다. 물 위에서 느끼는 망중함 잊지 못할 겁니다. 야, 아무런 느낌이 안 나. 와우. 지금 저쪽에 보이는 산맥 같은 거 있잖아요. 저 요르단이에요. 참고로 몸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 조심하세요. 여기 좀 염분이 높다 보니까 상처가 좀 많이 아플 수 있어요. 그리고 잠수하고 싶었는데 눈에 물이 약간 들어갔거든요. 너무 따가워요. 진짜 조심하세요. 그나마 근처에 씻는 곳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여기서 잠깐 궁금해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짠지. 와, 짠맛을 넘어서 그냥 써요. 그렇게 사해 수영이 끝났습니다. 정말 즐거웠네요. 사해 또 와야지 언젠가.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오케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다음 영상 이스라엘 예루살렘 편 많이 봐주세요. 그럼 안녕.